붓다이기를 가다 법화정법 이루입니다. 오늘은 종지용출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서품부터 시작해서 그 안락행품까지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부처님의 우리가 발자취, 그러니까 부처님이 행해 오시던 모든 그 행위 이력들을 우리가 이제 종적이라는데, 그 종적들을 쭉 살펴서 우리 생활에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그 가르침대로, 법화의 정법대로 우리들 생활 속에서 믿음을 꽃피우고 또 거기에 맞춰진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종지 용출품에 와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하방세계라는 데서 그 미진수의 보살들이 그 막 부처님 앞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앞으로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보살들이, 불보살님들이 그 부처님 앞에 도열하고 나열하고 쭉 그 항아사에 모래알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보살님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가. 그게 이제 미륵보살이 의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미륵보살이. 아니, 부처님은, 우리가 석가문 중에서 태어나서 또 출가한 나이가 있고 또 출가해서 오늘날까지 어떻게 보면은 한 40여 년간 설법이 온 그 기간이 있는데, 일체를 종지를 했다 깨달았다라고 하시고 설법이 온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저 많은 보살들을 언제 교화를 하시고 언제 저렇게 보살님들이 부처님을 따르는 그런 어떤 그 이제 그 보살들로서 이렇게 옹호하고 모여들 수 있도록 했는가.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미륵보살이 아주 의심을 하면서, 그 의심한 내용들을 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웃으시면서 막 뭐라 그래요, 본령이라 그러죠. 본령의 자성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중생들마다도 근기에 맞춰서 이 설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기나 사성계나 인연과로 전부 설법을 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 종지 용출품에 오셔가지고는 서서히 이제 자성을 완전히 내가 이런 부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겨우 그 이제 그 미륵보살이 생각한 것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가져오셔서 어떻게 보면 사문 유관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이제 그 약한 자가 큰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북쪽문으로 나가서 병든 노인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유관을 하시고 관찰을 하시고는 참 인생이 더덥구나, 허망하구나, 이렇게 알아서 뭐를 하겠느냐, 이렇게 한 평생 내가 왕자의 몸으로 받아서 태어났지만은 왕자로서 해서 겨우 해가지고 내가 왕이 된다고 해도 저 죽음만큼은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저 늙어가는 모습도 면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아무리 지금은 행복하다 할지라도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끝내는 뭐를 했어요? 월담을 하고 출가를 하셨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리수 아래서 그 일체 종지라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최초 오비구부터 설법을 해서 오늘 이렇게 법화경에까지 와서 설법을 하실 때까지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미륵보살은. 그래서 이제 직연 자체가 아직까지도 뭐를 봤느냐, 형체와 어떤 사람의 모습과 그 부처님의 모습에 속아서 진불이라는, 진짜 부처라는 것을 미륵보살도 아직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모든 이 형상계에다가 밝히기 시작하는 게 종지용출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종분이라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정종분 그다음에 16품에 가서 열애수량품에 완전히 나는 미진수의 세계를 거쳐서 이미 뭐 억겁 전에 수억겁 전에 나는 이미 부처였느니라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발심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에 의지해서 발심해서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를 이루는 그 모습들을 부처님이 완연하게 이제 드러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 우리가 종교는요, 알고 보면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약성서다, 구약성서다 하고 뭐 근본의 이 종교에 대한 어떤 근본에 발치된 것은 은폐라고 지금도 밝히지 않는 것 같듯이 종교의 어떤 그 성자에 대해서 일체를 완전히 확 다 이렇게 드러내고 오픈해서 말씀한 것은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처님에 대한 위신력함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정종분에 대한 그 종지 용출품을 우리절 33 관음응시를 모셔놓은 이 도량에서 참 같이 고생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의 원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신도와 어떻게 보면은 주지를 소임을 살고 있는 스님과의 생각이 또 그 다음에 뜻이 원력이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했던 안락행품처럼 이 속에 머물 수 있고 내가 관세음보살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것만 해도 이렇게 응신으로서 함께 모시고 함께 이렇게 우리가 수행하는 어떤 불자로서 인연이 지어졌다는 것만 해도 큰 복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어떤 이제 각각의 스님들이 오셔서 내가 중국이다 인도다 어디도 불교의 성지란 곳은 다 가봤지만은 이렇게 33응신을 더군다나 이렇게 목불러서 이렇게 대부를 조성을 해서 모신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과 저와 한마음으로 어떤 그 뜻을 이루고자 했고 어려서부터도 이게에 대한 관세음보살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하지를 못했을 것이다. 우리 적지만 자축의 박수 한번 합시다. 관세음보살. 그래서 오늘은 이 현세의 일에서 현세의 부처님이 현세의 이제 미륵보살이 의심한 것이 현세에 있었던 일로만 가지고 의심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현세의 일에서 부처님이 영원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 대목을 여러분들께 읽어 드릴게요. 그때 세종께서 이 계송을 말씀하시고 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 대중 가운데서 그 대들에게 말하리라. 아일다여, 이 한량없고 끄지없는 아성지태 보살 마살들이 땅속에서 솟아올라온 이들은 그대가 예전에 보지 못했다고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은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후부터 이 보살들을 교화하고 지도하여 그들의 마음을 조복하고 또 도에 대한 마음을 내게 하였느니라. 이 보살들이 다 이 사바세계의 아래의 이 세계의 허공에 머물러 있었느니라. 이게 이제 결국은 부처님이 제도하고 부처님의 도로서 이끌었던 그 수많은 보살들이 갑자기 앞에 전부 나타나니까 언제 이만큼 아 부처님이 제도를 하셨단 말인가 의심을 한 거거든요. 그 이것을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삶으로 지금 한번 가져오자. 그럼 어떻게 가져와야 되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10대의 꿈이 바뀌고 20대의 꿈이 바뀌고 30대의 꿈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꿈을 꾸고 야망을 품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진 굉장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 사람은 세상사에 나와서 꼭 성공을 하게 돼 있다.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는 1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나 불자님들도 각각의 부처님의 어떤 형상이나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의지하고 믿음이 아주 이거는 깨어지지 않는 금강석과 같이 투철한 믿음 위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결국은 부처님 직견에서 갔을 때는 그 부처님을 찬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내 믿음이 금강석과 같이 변함이 없다면은 그 믿음에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참여하고 내 스스로 기도해서 그 기도와 참선이 둘이 아닌 깨달음의 경지를 꼭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내가 발심하지 못하고 긴가민가 하고 살다가 늘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뭐 이만만 하면 됐지 좌우좌찬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됐지 얼마나 나른 생각을 가지고 반신반의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통골로 온 거로 받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 불자들의 현실이 그런 겁니다. 내가 옛날 어른들의 그 산골짝 높은 곳에 지어져 있던 불당을 백미사를 쓸고 쓸어서 기어 올라가듯이 하면서 거기 가서 진실로 발언하고 기도하고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하던 그 마음의 정성이 현실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에 그 3분의 1이라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는 거거든. 그게 없으면서도 와가 대충 삼배하면 끝나고 그냥 한번 석 치다 돌아보고 가면 끝나고 그 관세음보살의 자비한 미소나 왜 관세음보살님이 저런 책을 들고 계시는지 관세음보살님이 왜 저렇게 포도나무 가지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지 않고 여기는 좀 특이하네 여기는 좀 화려하네 이렇게 그냥 관광하듯이 돌아보고만 가니까 실제로 가피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영험이 없다 하지 말아라. 불보살은 분명히 영험이 있는데 내 스스로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뭐예요? 가피를 입지 못하는 것이다. 내 삶도 그와 같아서 내가 끝까지 내 한 길로 오로지 이것을 갖고 출세해봐야지 이걸로 가지고 내가 성공해봐야지 이걸로 가지고 내가 만중생에게 정말 이익되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우물 파봤느냐. 근데 끝까지 한우물을 파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물이 나오게 되어 있지만은 이것 조금마다 삐떡 내버려버리고 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저것 조금 해보다가 그냥 아 이것도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덟 가지 기술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 빌어먹게 되더라. 한 가지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 한 길로 끝까지 정말로 원력을 세워서 믿음도 그와 같은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누가 뭐라 하든 주지스님이 내인데 좀 서운하게 했든 아니면 말 한마디라도 잘못 뭐 이렇게 귀에 거슬렸건 아이고 내가 이거 오늘 말을 잘못 들었구나 아이고 내가 참여해야지 들은 귀를 가지고 오히려 내가 스스로 참여하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들어가지고 요게 꼬개꼬개 심장까지 들어가서 나쁜 거는 탁 매이갖고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면서 내인데 왜 그 소리 했을까 이거 늘 그 생각하다가 그 이튿날이고 3일이고 스님 보게 되면 눈초리가 그냥 싸들이 해가지고 아랫눈 살 까면서 불만이 있다 이거요.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고 내 귀를 내가 스스로 정화하지 못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틀은 이야기는 스님이 했다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스님인데 저런 소리를 들을 만큼 뭔가 잘못하는 게 있구나, 잘못 가는 게 있구나. 왜 상구보리하고 하중생하라 했고, 여러분들은 삼보라고 믿고 의지하고 승보해도 스님께도 그와 같은 애경을 나타내고 절에 와서 절 공부하고 부처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그 단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 조금 귀 거슬렸다고 안 오고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 어떤 불자들의 어떤 이 생각이라는 게 천절만절 댕기면 복 주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한 절이라도 가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지신기명례 해봐라. 그 다음에 이렇게 33응신 다 모셔놨으니까 와서 정말 물파기 딸도록 기도해서 눈물이 철철 흐르다가 내 자성하고 딱 마주치고 부처님하고 딱 마주쳐서 정말 내가 환희심을 마다면 받느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조금만 하다 믿어도 안 되던데요. 해봐도 안 되던데요. 하이 뭐합니까? 내 마음에 진실된 믿음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다 내 마음 잘 쓰면 부처지 딴 거 있습니까? 이렇게 다 가르쳐 놓은 잘못된 호도된 불교로 인해서 지금 여러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과연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의지해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결국 이것이 밖으로 나가니까 내 생활 역시도 가면은 주인공 노릇 못하고 내 하는 일을 가지고도 늘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은 직위를 가졌어도 한 사람은 적극적인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가면 될 거야, 저렇게 가면 될 거야, 어려운 난관이 부딪혔을 때도 고민하고 어쨌든 해결하려고 설치는데, 어떤 사람 또안 됐네, 이것도 안 되는 거다, 이거 해봐야 안 된다, 이돈안 된다, 불만스러운 이야기만 자꾸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손기가 나, 아, 니 저쪽 좀 나가 놀아라, 내 혼자 할게, 이래 되는 사람이 많다. 이게 뭐냐 하면은 주체성을 가지고 본성의 눈을 못 뜨니까 그런 거다. 내 성품을 내 스스로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건지, 내가 손에 기술이 들었는지, 머리에 재주가 들었는지, 정말로 발에 재주가 들었는지, 내 스스로 내 모든 것을 관해보고, 아, 나는 이것만큼은 남에게 미치지 않고 뒤지지 않고 잘해 나갈 수 있다라는 한 가지만 가져가면은 그것이 바로 도인이 되는 길이다. 부처님도 한 가지만 했잖아요. 딴 거 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한 가지 일이라도 진짜 지극한 정성과 기도하는 마음과 주인공으로 살고 내 스스로 안전하 서느나 그 생각에 골똘하고 거기에서 연구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빌게이츠 같은 사람이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굴지의 기업들의 회장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살고, 오늘날 우리가 밥 먹고 살면서 걸어오는 사람보다는 차 타고 오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도 밥만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노력하면은 밥 못 먹고 살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스스로 부처님이 근본의 현세의 이의를 가지고 영혼을 밝히듯이, 영원함을 밝히듯이 여러분들의 이 삶이 끝내는 영원함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알고 보면 그 분야에 내가 부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각각등 보채. 한 집에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고 조부모가 있어도 조부모 이름 부르면서 보채고, 남편 이름 부르면서 보채고, 아내 이름 부르면서 보채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바이 우바세, 거사 장자, 전부 이렇게 각각등 보채라는 소리가
각각 등에 뭐예요? 부처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오늘처럼 이 법화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법화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이 이야기에 받아들이는 사람마다도 다 틀리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야기해서 이렇게 받아들여가 나는 이 뜻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도 받아들이고 저렇게도 받아들이고 자기 아망대로 받아들인다. 더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도사가 되겠죠. 저 가운데도 내 말이 있을 거야. 저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 가진 사람 고만포가 못 받아들인다. 이 말이지. 왜 저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있어서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규합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중생의 어떤 근기, 우리 어떤 우리가 삶의 근기라는 게요. 알고 보면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큰 게 아니에요. 조그만 어떤 말 한마디에 불씨가 되어가지고 끝에는 천차만별로 벌어져갖고 원수가 제가 보지 않고 안 그러면 친해져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라든지 이 생각 한 번이라든지 내 행동 하나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신중하고 전체를 책임져야 될 만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도 과연 내가 그 보채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정말 보채스러운 그런 내가 나가서든 들어와서든 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인생의 어떤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꿔줄 수 있을까? 그래도 사바 현장에 남아서 중생을 제도하고 법화경으로 인도하고 법화경을 가지고 중생에게 유포하겠다라고 세웠던 문수보살님의 서원이에요. 우리가 아수다라 같은 그 수기를 받고 난 뒤에 이 세상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세상에, 타방 세상에 가서 내가 법화경을 가지고 광설 유포하겠습니다. 교단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 세상에 중생이라는 것은 교만하고 아만심 있고 어리석어도 지가 잘났고 나쁜 것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여기서는 저는 설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방세계, 딴 세상 가서 설하겠다 그랬어요. 전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공자도 그래서 순자도 인간의 근본 종자가 악하다. 이 그것도 그냥 악한 게 싹하다 이 말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금방 좋았다도 니는 그것은 이야기하지 말아요. 요건 내하고 둘이서만 이야기하자. 요렇게 싹 돌려갖고 이야기라고. 어쨌든 자기의 뭐만 좋아해요? 이익이 창출이 되고 자기가 남 위에서 남을 헛고 내리고 끌고 내리고도 그 위에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게 중생심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근본 종자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교단미라 이런 양반이 타방세계에 가서 차라리 내가 설법하고 말지 내가 사바세계 인간들 중생에게는 설법하기 싫다라고 했겠느냐라는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2500년 전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수학하고 포악하고 사악하고 교만스럽고 우둔하고 어리석으면서도 지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21세기에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겠느냐. 벌써 250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2500년 전에 이제까지 늘어왔던 그 유전이 이제는 더 좋아졌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중생심으로 살았는 그 유전인자는 2500년에 비해서 지금은 더 수확해졌을 거 아니냐. 그런데 다행히도 불법의 종자는 끊어지지 않아서 그때부터 이제까지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유전인자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모여서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러면 참불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 하는 일에 정말 올려 가지고 사회생활도 진실되게 해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내 스스로 절에 와서는 내가 부처님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래도 제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항상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저좀 칭찬해 주이소. 잘한 것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늘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살고 부처님 아들로서 살면서도 아직도 우둔하고 전생전생 수없이 살아오면서 습관과 음력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난 살았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나쁜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부처님 참회합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사악한 중생들 가운데도 중생들이 다 성불하기 전에는 결코 이고등락하지 않겠다고 서원 세우신 관세음보살님, 보기에 면목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가정에도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고 내 사회적인 사업에도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고 직장에도 내몸 먼저 생각하기 귀찮아서 때에 따라서 내빌었습니다. 오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천하 없이 좋은 거, 천하 없이 죽고 못 살더라도 내가 귀찮아지고 내가 힘들어지면은 미련 없이 버리는 게 인간사다. 뭐, 그거 뭐 이야기할 거뭐 있느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러면 불자로서의 행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해서 내가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것 또한 역시 부처님, 제가 이 일만큼은 이 세상 살면서 온전하게 이뤄서 수많은 많은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내 역시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 준과 동시에 나도 좀내 가족이나 가솔들인데도 행복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일 되게끔 해주십시오. 이 간절함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뤄 봐봐라.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자라면은 이게 광선유포하는 겁니다, 지금. 내저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불자 여러분, 제발 믿고 의지하고 발심해서 우리 함께 이곳 등락하고 성불하는 데까지 가봅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부처, 네 부처 다 틀리니까 각각 등 부처니까 내 부처마다 각각의 부처를 잘 닦으라. 아초에 닦을 게 없는데 닦을 게 뭐가 있느냐? 음력을 닦으라는 게 버릇을 고쳐라, 습관을 고치라는 소리예요, 그게. 내 습관, 내 버릇, 내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소리지 닦을 게뭐 새롭게 닦을 게뭐 있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때닦으면 싹싹 잘또 닦는데 그렇잖아요. 아침에 직장 간다고 허벅거리고 씻고 집에 들어오면 샤워 안 해요. 다 씻잖아. 요즘 아침전으로 씻을 줄은 알면서 육신의 때는 벗을 줄 알면서 마음의 때는 왜 벗을 줄 모르느냐는 거죠. 손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눈만 뜨고 그냥 눈만 깜짝하면 거짓말 해보고 그러잖아요. 이거부터 바꾸자. 진여실상이라 진실된 삶을 살자라는 소리예요. 절마다도 스님들 하는 소리가 그 소릴 거고 경전마다도 그런 소릴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교든 조교든 남교든 북교든 간에 전체가 바르게 살자라는 소리요. 바르게 살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타행을 해서 진짜 내 거로 만들어서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되도록 하고 너와 나가 공생해서 정말로 상생한 사회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바예토가 결국은 불국정토가 되도록 해보자라는 거지. 뭐딴뜻 있는 거 아닙니다. 뭘. 죄악만은 나오자마자 맨날 말은 왜 저래 하노 이거.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래도 잔소리 같지만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냥, 아, 그 소리가 그 소리였네. 그 자기도 모르게 그게 훈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카메라 앞에서
오늘 또 이 소리를 끊이지 않고 합니다. 뭐라고? 먼저 인간이 되라.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불자의 도리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그 속에서 부처님 어떤 가르침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말 부처님이 도 닦고 정도 걷고 덕행 베푸기가 어렵고 그게 힘들고 죽을 만큼 괴로웠으면은 그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잖아요. 사회공부도. 사회공부를 해봐도 어려워도 하나를 깨치고 알았을 때의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게 즐거워서 힘들지만은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이 역시 그래요. 부처님의 공부가,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는 처음에는 힘이 들어요. 왜냐? 오용락에 놀아놨던 내 근본 종자가 하루아침에 그냥 말뛰듯이 콩뛰듯이 뛰댕기던 걸 안차가 딱 나눠있기대 30분도 안 되고 다리에 쥐가 날락하고 그냥 비적거려지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심할 경우에는 아이고 저거 언제 끝나노라는 생각도 들 거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꾸준히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극복하다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 환희심과 희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즐거움이 끝에 가서는 중생의 음력의 오영락의 즐거움은 즐거움도 아니더라. 이게 진짜 즐거움이더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지. 중생의 그 음력의 오영락이 즐겁고 그것만큼 더 이것이 즐겁지 않았다면은 전부 그쪽으로 다 갔겠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예요?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일을 하고 오늘 또 가족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내 어떤 직장을 위하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그 속에서 온 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난 뒤에 저녁에 해가 쏙 빠지고 새양노을이 비칠 때 되면은 하루가 뿌듯해요. 오늘 또 하루 일했다. 근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물까 안 물까 나쁜 거 먹고 돌아댕기다가 시큰 돌아댕기다가 집에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마음도 그렇게 뿌듯할까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똑같거든요. 내가 놀 때는 즐거운지 몰라도 하루에가 썰치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쓰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근본 종자는 다 똑같은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싹하고 악하다 해도 불성은 있기 때문에 그 자성은 쓸쓸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루를 보람차게 보냈으면은 퇴근할 때 발걸음이 가볍고 하루를 엉망으로 보냈으면은 가다가도 이구적 저구적 볼구적 안구적 다 보다가 그에 들어가면은 그 이튿날 아침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되잖아.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야. 왜? 내라는 존재는 늘 내 영혼은 외로워하고 힘들어. 사람마다 다 똑같다라는 거죠. 진실된 나를 어디서 찾아볼까를 예를 쓰는 거거든요. 그거 안 쓴 사람 없어요. 내가 봤을 때도 그래요. 늘 공허해하고 외로워하고 근본의 나라는 존재는 뭘까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부터 왜?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자는 갖고 있으니까. 이거 뿌려서 씨앗만 키우면 되는데 뿌릴 데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가 또 쭈빗하다가 그냥 씨앗 사가 가져가고 저기가 쭈빗했다가 그냥 씨앗 사가 가져가 버리는. 한번 또 드러내놔 놓고 옥토밭에다 정말로 갈고 엎어서 씨앗 뿌려가지고 그 씨앗이 클 때까지 내가 복력이 증장될 때까지 아주 기다려주고 때를 기다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성취하려고 애쓰고 원을 세우기 위해서 잡초 매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정말 그게 열매 맺힐 때까지 열매가 맺혀서 열매가 굵어질 때까지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고 계속해서 노력해 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믿음은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1년을 갈라 해도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계절이 지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봄에 씨앗 뿌렸다고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바로 싹 트고 커서 그냥 열매 맺고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세월을 너무나 보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은 수억 겁 전부터 이미 살아오면서
몸뚱아리만 자꾸 바꿔 입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관, 습성, 버릇이 그대로 다 있는 거잖느냐 이거죠. 그 습관, 습성, 버릇을 한꺼번에 고칠 수 없으니까 이래 와서 자꾸 듣고라도 고치고 절을 하면서라도 고치고 스스로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고치고 그 다음에 발언하고 내 지금 삶보다는 나은 삶, 미래의 어떤 보장된 삶을 부처님께 의지해서 받아내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구경에는 내가 부처님 자식이니까 부처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자꾸 어렵게 가도록 뱅뱅 돌아가도록 만드는 미로도 아닌데 인생살이를 왜 미로같이 사느냐. 고든 길도 있지 않느냐. 거기 누가 그러대. 고든 길은요 한참 보면 지겨워져요. 그래서 뺑뺑 굽은 길로 가야 인생살이는 재미가 있어요. 말을 그래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창자가 자꾸 꼬이듯이 돼가지고 뺑뺑 굴어 들어가야 뭘 되겠느냐. 그러니까 인생살이만큼은 바르게 살아라. 생각만큼은 바르게 가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투명하게 살자. 아 부처님도 다 이렇게 오픈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중생으로 살면서도 오픈 못하느냐 이거요. 근본에 부처님이란 일체 종지를 다 오픈해 놔놓고 이게 부처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경에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내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생각들을 조금 더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늘 음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허덕거리고 그 다음에 좀 좋은 소리 하면 아이고 맞나 조금 지식 지기에 걸리는 소리는 내가 왜 언제 말투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지인데 좋다고 해보이소. 뭐라고 했어요? 좋다고 하는 놈이 사기친 줄 모르고 그 좋다는 말이 넘어가갖고 지 팔아놓고 논 팔아놓고 다 팔아놓고 어떤 놈은 확 가지고 그냥 미국 중국으로도 도망가 보고 어떤 데 보니 죽었다고 나오대. 예. 죽지도 않아놓고 죽었다고 그런다 한 카티까. 그러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산 것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의 영원한 불종은 없애버리고 마왕의 자식으로 그냥 끝없이 수렁에 빠진 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걸 우리는 스스로가 이렇게라도 부처님 만났고 이렇게 33응신도량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한불 한불 놔둬진 이런 도량에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복을 빌고 그 다음에 지혜를 빌고 그 다음에 내 복과 지혜가 증장이 되고 세상살이가 하나같이 내 마음이 편할 때는요 다 끌어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허폐가 좀 디비지면은 옆에 와 있는 것조차 밀어보고 싶은 거다 이 말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고 실천하고 각오하고 또 그 다음에 마음을 다지고 본성을 자꾸 들여다봐서 결국은 내 본성에 충실하고 내 본성에 충실해서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익줌을 정말 즐거워할 때 어떻게 보면 자리이탄 삶이다. 남도 이익되고 나도 이익되고 구경에는 우리나라 자체가 세계의 어떤 나라 자체가 불극정토가 되고 사바현장 이 사람 살기가 정말 살기 좋은 어떤 세상이 되지 않겠나. 둘이도 요즘은 합해지지가 않아요.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네 편 내 편 따지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 편 아니면 그냥 프랭카드 들고 데모해서 세상이 전부 이기주의로만 흘러가니까 어떤 정의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메마른 세상에 불자들만이라도 정말로 대지를 적실 수 있는 넉넉함이 있고 후덕함이 있어서 그 메마른 씨앗들을 다 품어서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종지 용출품은 부처님이 현세에서 영원을 드러냈듯이 여러분들의 삶은 이 현실의 본성을 잘 찾아서 끝끝내는 성공하는 삶이 되고 그 성공한 삶을
우리가 부처님 앞에 와서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치 용출품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